오늘 안산 그리노스의 선발 명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성민 골키퍼, 백포에는 이건, 이인재, 신일수, 김태현, 그 앞에는 박진섭, 박준희, 최명희, 장혁진, 홍동현, 최전방에 코네가 나왔습니다. 장혁진의 크로스 올라옵니다. 코네 지나쳤고요. 뒤쪽 세컨볼 오른발 멀리 나갑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이죠. 지금도 최명희 선수가 성남의 수비수의 몸에 맞고 나온 볼을 과감히 이제 중거리포 시도를 했거든요. 네. 히트커가 이 중거리포 능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예요. 그렇죠. 끌어냈습니다. 골키퍼 나왔고요. 왼발 막아냅니다. 자, 지금도 상당히 이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의 성남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직접적으로 논스톱 슈팅할 줄 알았거든요. 네. 장혁진이 붙여주는 볼 헤딩 위로 뜹니다. 지금도 이인재 선수도 고개까지 가다면서 머리에 맞추는 부분, 확실히 안산이 오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준비를 많이 해왔네요. 예. 반영이 최소한의 선택이었죠. 이양민 끌어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붙여줍니다. 헤딩 막아냅니다.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 경기 0대0에 앞서서 옆사이드가 선언됐었고요. 전반전 끝났습니다. 양팀의 스코어 0대0으로 끝났습니다. 시도해봤습니다만 브랄 선수의 커팅력 좋았고요. 왼쪽으로 왔습니다. 이건 왼발 슈팅! 골! 들어갔어요! 이건! 오늘 경기 선제골!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저는 역골 맞은 줄 알았거든요. 네. 와우! 이건의 정말 이것도 원더골이네요. 엄청납니다. 이건이 이걸 넣습니다. 자, 이거 이양민 원터치 패스. 정성민 돌려놓고 안쪽 들어갑니다. 그 점에 오른발! 와우! 정성민! 자, 지금은 최병찬 선수의 정말 좋은 슈팅이 좋았습니다만 네. 황성민 선수의 슈퍼 세이브네요. 끌어내고 있는 성남 가운데를 봤습니다. 연재훈이 영리하게 무랄리아에게 압박이 통한 안산 그린이었습니다. 왼쪽으로 짧게 이건 올라갑니다. 이건 뒤집어 들어갑니다. 이건 들어갔어요. 이건 멀티골. 이건 굿골. 자, 사실은 코네 선수가 지금 박스 안에 조스맨 패를 조스맨 없앤 상황이었거든요. 네. 패턴 드리블 봤어요? 양발 드리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저게 바로 패턴 드리블입니다. 코네 선수의 시야를 쏠리게 하고 패턴 드리블로서 왼발로 마무리. 오늘 이건이 해내네요. 상대 진영 넘어갔습니다. 문상윤 접어두고 문상윤 지금도 정말 문상윤 선수의 좋은 슈팅이었는데 살짝 빗나가네요. 공격을 믿어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포항반의 전방 압박 홍동현이에요. 공격들 수비들 홍동현 접어두고 지금도 코네가 돌아서는 것. 따냈습니다. 박진석 오른발 오호. 김근배 처리. 여기서의 또 수비 실수를 틈타서 공간이 열리자마자 과감한 슈팅. 세컨볼 이지민 다시 뒤쪽으로 안쪽에 열렸습니다. 이지민 뒤로 황성민. 오늘 정말 안산은 3박자가 다 들어맞네요. 지금 이응실 감독 보세요. 두 골 남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비수들 올리면 왼발 김동배 수비까지 올리면서 지금 추가 골을 계속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 명 사이 비집고 정성민 공간 찾습니다. 뒤로 연결 오른발 슈팅. 와, 저게 정말 또 야속하게 황성민 골키퍼의 손에 맞고 골대 맞고 나가네요. 네, 와. 왼쪽에서 크로스 이번엔 높게 헤딩 세컨볼 싸움 오른발 굿절. 정말 황성민의 펀치 살아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혼전 상황 밀어내고 있는 안산 그리너스. 페널티킥. 자, 지금 정동식 주심이 페널티킥 선언했거든요. 이 혼전 상황에서 마무리는 페널티킥입니다. 자, 골이 올라섰고 장혁진과 문상윤. 장혁진 선수가 어깨로 걷어낸다는 것이 지금 핸드 파운 맞아요. 네, 성남의 페널티킥. 정성민 천천히 슈팅 골. 자, 지금은 정성민 선수가 노련했네요. 네, 이건의 수루인 경기 끝났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2 2018-12라운드 안산 그리너스 대 성남의 FC 경기. 안산이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창단 후 성남전 첫 승에 성공합니다.